원래 선지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보통 세우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들은 가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직인데, 선지자 중에 성공한 사람은 그 요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만 니느웨 성에 가서 해서 회개를 이끌어냈고, 남은 선지자들은 다 회개를 못 끌어냈습니다. 말하자면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돼서 나가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읽기 싫은 이유가 유다의 그 범죄, 그 벌받아 마땅한 그 잘못을 꾸짖는 내용이 너무 반복적으로 많은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읽기 싫죠. 그 예레미야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그의 선민이고, 이 성전이 훼파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한테 치고, 다윗 왕가가 끊어지고 영원한 그 왕권을 약속받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반문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당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어려움을 겪고 와서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15장에서 야 그만해라, 나는 이 백성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 또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 예레미야는 가운데 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셔서 제가 이렇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고집을 더 크게 부리시니까 내가 이 꼴이 돼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우성을 칩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에서는 유교 개념이 커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큰 임무고, 그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굉장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선지자는 이 중재를 서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로 드려야 됩니다. 모세에게서 제일 잘 드러나죠.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모세가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저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다 죽이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려면 내 이름도 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냥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못 들어간다고 아우성 칠 때도 다 얘네들을 죽이자. 도대체 너희가 이 40년 동안 몇 번이나 나를 배신하고 말 안 듣고 이런 못난 짓을 하냐, 난 더 못 참겠다. 그때도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꺼내올 실력은 있고 꺼내온 다음은 보존할 실력이 없다고 욕먹습니다. 이미 소문 다 났는데, 하나님 왜 하던 일을 여기 와서 파토를 내시려고. 하나님 또 돌이키신다고요. 그 일을 예레미야는 양쪽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개입하시는 행위이지, 잘하나 못하나를 보아서 일일이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벌주고의 선을 넘어선다 하는 은혜 우위론과, 은혜를 입었으니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의론 사이에서 그 둘이 충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예레미야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었다는 것은 감성이 풍부하다든가 무슨 다른 얘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고집과 고집이 충돌할 때는 도대체 무슨 해법이 있는가? 나는 해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죠.